안녕하세요. 퍼즐 아줌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퍼즐은 비치 앤 피시스의 스마일 포 더 카메라 쿠키.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뭐 김치, 치즈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이들한테 쿠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아이들이 각자 놀고 있는데 아마 사진을 찍나 봐요. 아이들의 사진 찍는 이 표정들이 하나하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뭐 학교에를 등교를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지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신문을 보면서 읽은 기사거리인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카페일까요? 아니면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일까요? 아니고요. 바로 리필 스테이션이에요. 집에 있는 빈통을 가져와서 채워가는 곳인데요. 이 가게에서는 어떤 것을 리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샴푸, 린스, 바디워셔, 화장품, 주방세제, 물비누,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 있죠. 저희들이 항상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많이 쓰는 그런 생활용품들이에요.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동참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호가 아파요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 아닙니다. 바로 5R 운동이에요. Refuse 거절하기,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비닐봉지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괜찮아요 하고. 두 번째, Reduce 줄이기. 주방에서 쓰는 랩이나 장갑, 일회용 접시 같은 걸 사용을 줄이는 거죠. 세 번째, Reuse 재사용하기.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죠. 시장 바구니 같이. 리사이클, 재활용하기. 알루미늄 깡통이나 물병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랏, 썩히기. 음식물을 따로 모아서 썩혀서 비료로 만들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5R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자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5R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에서와 같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지구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5R 잊지 마세요. 퍼즐하러 놀러와 퍼즐하지 마.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